바벨론 포로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조금 첨부를 해가지고 그만 들어봤습니다. 아수르가 유대를 많이 괴롭혔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아수르 왕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도 지금은 히스기야하고 그 아들 므낫세 그 부분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그 므낫세에 대해서 했는데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언제 풀려났는지 그 내용이 열왕기서에는 없고 역대 하에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쯤 잡혀갔다가 왔는지 그것이 없어가지고 아주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역사하고 이렇게 맞춰서 역사 기록하고 또 맞춰서 추정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배운 거죠. 결국은 역사 기록에서 어떤 내용을 추적을 하고 또그 거기서 또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우선 산헤립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히스기야 때그 유다를 침공했던 그 기록이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때그 아수르 군대 그러니까 산헤립의 군대가 아주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이 잘돼 있는데 아주 전멸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히스기야하고 므낫세 아들 므낫세하고의 그 통치 그 기간인데 우선 히스기야는 므낫세하고 10년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기 10년 전까지 히스기야가 42살에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2살 때부터 12살까지 므낫세가 12살이 687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망한 때가 687년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697부터 687그 10년 동안은 므낫세가 2살부터 12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치를 했지만 므낫세는 그 왕의 그 후보자로서 섭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687년에 히스기야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87년 그 이후에 642년까지 므낫세가 12살부터 57세까지 총 45년간 단독으로 통치를 했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간 이렇게 통치했다고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통치 기간하고 연도수하고 이게 잘 맞질 않아서 제가 추측을 한 건데 므낫세는 2살 때부터 12살까지 섭정을 10년 동안 했고 단독으로 45년간 그렇게 해서 총 55년간 통치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사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피살된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사망한 후에 6년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사망한 후에 6년이 지나서 산헤립이 살해됐습니다. 그것이 681년 10월 20일, 그러니까 64세의 나이로 이제 피살이 됐는데,
그때 그두 아들은 도망을 갔고, 또그두 아들을 추적해서 잡아 죽인 그 왕이, 아들이 에셀 핫돈, 결국은 이제 왕이 됐죠. 그 에셀 핫돈이 문하세를 많이 괴롭혔는데, 그때가 670년, 670년은 문하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670년에. 그래서 왜 잡혀갔는지는 그 성경에 잘 나옵니다. 하도 말을 듣질 않으니까 아수를 시켜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전그 유다 쪽의 그 영토를 다 그냥 정벌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므낫세를 잡아간 거죠. 그러고 므낫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냥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669년에 에셀 핫돈이 이집트를 3차 정벌하려고,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세 번째로 정벌을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정벌하러 세 번째 출전을 했는데, 이집트 가기 전에 하란에서 병이 나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게 669년 11월 1일. 669년 11월 1일. 그래서 에셀 핫돈이 사망하니까 그 아들 아수르 바니팔이 왕권을 받게 됐죠. 그 아수르 바니팔이 왕이 되면서 딱 30년 전에, 딱 30년 전에 할아버지가 히스기야한테 당한 것이 있거든요. 18만 5천 명. 그거를 기억을 했어요. 아수르 바니팔이. 그래서 즉각 정치범 므낫세를 석방. 므낫세가 기도를 아마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아마 그 에셀 핫돈이 병으로 사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 3차 이집트를 정벌하려고 출전한 그 군대 뭐 몇십만이 되겠죠. 그 군대가 다 전멸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아수르 바니팔 손자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치범 므낫세를 석방을 한 거죠. 668년에 석방이 됐어요. 그다음에 668년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위를 유지해서 평생 57세까지 왕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네, 여기 므낫세는 여기까지요.